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파 뉴스입니다. 장수만 방위사업청장이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영국과 이집트 등 해외 순방에 나섰습니다. 각 나라와 국방연구개발 협력을 위해서입니다. 장수만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4일 리차드 페니 귀한 영국 국방보안청장과 국방연구개발협력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약정 체결로 양국은 해양 안보 기술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한국과 영국 간 기술 협력 회의를 연례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국방 획득 군수 본부 소개를 비롯해 소유를 담당하고 있는 장비 성능 기획 본부국과의 관계와 통합 사업 관리팀 전문성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습니다. 또 이집트 방문 시 이집트 측에서 제안한 155mm 사거리 연장탄 공동 연구 개발을 긍정적으로 수용해 빠른 시일 내에 실무 간 협력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집트를 발판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아프리카 시장의 방산 시장이 앞으로 좀 크게 뻗어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우즈베키스탄과 방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처음으로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방산 물자를 직접 홍보하는 설명회도 개최했습니다. 최창곤 방산진흥국장은 지난 10일 우즈베키스탄 로즈클로프 산업담당 부총리와 베르지예브 국방장관을 차례로 예방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양국은 방산 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습니다. 다음 날인 11일 우즈베키스탄 마르카지 호텔에서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방산 물자를 홍보하는 설명회도 열렸습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두산 DST와 삼성 탈레스 등이 참여해 우리나라 방산 물자의 우수성을 홍보했습니다. 업체들이 직접 준비한 화력, 통신 등 소개 자료와 동영상은 우즈베키스탄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계기를 통해 상호 이익이 되는 실질적인 방산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하는 리비아 방산 보안 전시회에서 우리나라 업체의 첨단 무기 체계가 소개됐습니다. 한화와 삼성 탈레스 등 우리나라 6개 업체를 비롯해 모두 22개국 110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한화는 화약 플랜트, 삼성 탈레스는 통신 장비, 두산 DST는 장갑차 부품 등을 선보였습니다. 한편 리비아 방산 전시회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미티가 공항에서 열렸습니다. 다음은 다파 단신입니다. 장수만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3일 영국 방산보안청 주관 국제 심포지엄에서 개막 연설을 펼쳤습니다. 장 청장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방산 선진국 주요 관계자들에게 한국의 발전된 방위산업과 제2의 도약을 위한 방산진흥정책을 소개했습니다. 이상으로 다파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